자, 오늘은 월요일. 원래 영상이 없는 날인데 제가 영상 하나 또 올립니다. 이제 프라임데이가 있어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래서 이틀 동안 월화 해갖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는 날이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이제 새벽 3시, 3 AM. 그리고 서부 기준에서는 12 AM 자정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4 PM 4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또 아마존 또 프라임 회원들은 또 요거 시작 전에 또 딜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회원들이시면은 한번 가서 뭐 살만한 게 있나 하고 보세요. 시간 남으시면. 아마존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게 지금 1년치 차트인데 보시면은 작년부터 샥 올랐다가 여기서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최근에 이 아마존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서 아마존 주주들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 오면 또 불안해요. 그쵸? 네, 불안합니다. 왜? 과거 사례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확또 폭락하고, 갔다가 폭락하고, 갔다가 이렇게 내리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기울기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이런 또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이제 아마존 주주인데 저야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 안 하는데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쓸수 있어요. 지금이 꼭지가 아닌가, 그쵸? 3486불. 왜냐면은 역사적 최고가가 3554불이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한 60불, 60, 70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뚫을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이제 프라임데이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면은 또 그런 모멘텀을 타고 이게 전고점을 요 전고점을 뚫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성공적이지 못하고 뭐 여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살만한 것도 별로 없더라, 에이 뭐 할인율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갈 또 위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게 S&P 500 시가총액들이거든요. 그래서 6월 18일 기준 해갖고 쭉 있는데 제가 11위까지는 갖고 왔어요. 11위가 보니까 엔비디아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상승 모멘텀을 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간다면은 그쵸, 10위 안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자가 또 빠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안 바뀔 수도 있죠. 비자가 또확또 치고 올라가면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TSM하고 테슬라가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TSM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닌가요? 테슬라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TSM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아갖고 정확한 저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각자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지금 계속 올라갔고 이제 원 트릴리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구글도 실은 3위로 갔다가 다시 4위로 내려왔고, 그쵸? 아마존은 다시 3위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그쵸?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내일 모레 또 트리리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쵸? 예. 근데 아마존을 보면은, 아마존은 크게 세 가지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하나는 뭐예요?
e-commerc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AWS라고 하죠. AWS. 그 다음에 하나는 애드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e-commerce에는 또 이런 게뭐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뭐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세분화가 되면 이렇게 세분화 되는데 크게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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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보면은 이제 아마존을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아마존이다 하고 아마존 많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매수하신 분들도 그냥 보시면 아,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가 구분이 되는구나. 이게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로 마진이에요. 여기는 하이 마진이에요. 그쵸? 여긴 뭐예요? 이것도 하이 마진이에요. 하이 마진 두 개에 로 마진 하나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이제 아마존이라면은 저는 요 이커머스를 뭐랄까 로스를 쳐도 될것 같아요. 나는 이커머스에서 진짜 마진 하나도 안 보고 아예 손실을 보면서 난 팔겠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뭐랄까 밀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경쟁 업체들 뭐 월마트, 타겟 또뭐 있죠? 베스트바이 뭐 쭉쭉 있어요. 이런 데들이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왜냐면 여기서 가격으로 치고 내려오면은 얘네들도 타겟, 워마트,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도 가격을 같이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하이 마진 AWS가 없어요. 그쵸? 애드는 조금 있는데 애드 파워는 아마 아마존이 훨씬 강할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아마존 입장에서 시장을 잠식하겠다 하면은 여기를 가격 막 떨굴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와 하고 좋아하겠죠. 와 하고 좋아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프라임 회원을 늘리겠죠. 자, 아마존은요, 이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걔네들의 철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프라임 회원을 계속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가격에 있어서 뭐 압박을 받는다 그런 것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압박 받아도 좋아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로스 손실을 보더라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하이 마진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프라임 회원을 더 늘리겠다. 왜? 프라임 회원은 어때요? 충성도가 더 높고 구매력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구매할 그 뭐랄까 장바구니 사이즈도 더 커요. 일반 유저들보다. 그래서 프라임 회원이 굉장히 값지다. 아마존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AWS를 보면은 지금 어때요? 그 시장 점유율이 한60% 정도 되죠? 거기다가 지금 그 얘네들 부킹 그로스 부킹 그로스를 보면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 그 AWS 전체적으로 성장은 30%대 3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 하이 마진이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업들은 이런 AWS하고 계약할 때 10년 계약을 보통 해요. 10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계속 러닝이에요. 러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은 이 주가라는 게 계속 폭락한 것도 별로 없고 폭등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을 보면은 쫙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PE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 PE 수준까지 실적이 조금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PE 레이셔 보세요. 66.36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이 PE 레이쇼가 100을 넘었어요. 120. 거의 반토막 나간 거예요, 지금 PE가.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괜찮아요. 네. 근데 아마존 뭐예요? 성장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E는 별로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지금 그이 프라임 데이 통해서 얘네들은 프라임 회원을 더 모집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임 데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프라임 회원을 늘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광고주들도 더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프라임 회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규제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걱정을 안 한다. 그거는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영상을 많이 올려갖고, 하여튼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그 프라임 데이가 시작되니까 뭐 사실 거 있으시면 뭐좀 저렴하게 잘 구입하시고요. 저는 크게 살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산다면 뭐 게임? 게임 타이틀? 국내에 안 나오는 게임 타이틀 정도는 몇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